학접기 기본형 또는 세접기 기본형을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주머니 접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아이스크림 접기 기본형을 접습니다. 위에 모서리를 아래로 내려 접습니다. 중심 선에 맞춰 아래로 깔끔하게 내려 접습니다. 다시 펴입니다. 다시 펴입니다. 앞장을 들어 올려서 방금 접은 선에 맞춰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선을 모아 중심점에 모아 닿습니다. 모아 닿습니다.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중심선에 모아 기본형 삼각형을 접습니다. 아이스크림 접기 기본형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아래로 내려서 중심선에 맞춰 접었다 다시 올려줍니다. 앞장을 들어 올려서 방금 접힌 선에 맞춰서 들어 올려 접어줍니다. 중심점에 모아 닫아줍니다. 중심 선에 모아 닫아줍니다. 학접기 기본형입니다.